안녕하세요. 소확행 다육입니다. 예,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에르메스님 이제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계시죠? 채널명이 그냥 이 에르메스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예, 화분을 만드시다가 취미생활로 이렇게 유튜브를 보고 독학을 하셔갖고 만드셨는데요. 이게 글쎄요. 유튜브 보고 독학으로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에르메스님 화분이 몇 개나 되나 하고 지금 다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건요, 요렇게 보시면, 콩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작은 콩분은 아닙니다. 요걸 제가 다섯 개를 받았는데, 하나를 떨어뜨려가지고, 깨트려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걸, 사이즈를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 하다가 종이컵을 하나 갖다 줘봤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콩분은 아닙니다. 종이컵보다는 살짝 큽니다. 그죠? 예. 그리고, 애지간한 아이는 이렇게 다 심을 수 있어요. 예. 저희 집 비안트 꽃대를 마구마구 올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노을이라는 아이고요. 그다음에 남십자승 금이고요. 그다음 화분은 요 보석이 박힌 화분. 예. 요거 색상은 짙은 청색도 있고요. 예. 저는 이렇게 갈색 톤인데요. 여기다가 이제 수잔에 이 아이가 중품 이상 됩니다. 그래서 화분이 크죠. 예. 요렇게 한번 심어 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찍은 아이는 또 옆으로 살짝 밀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요게 가장 초창기에 청바지 화분 만드실 때요 아이를 만드셨던 것 같아요. 예, 제가 아주 초창기에 데려왔던 수제 화분인데요. 종이컵도 좀 치울게요. 예, 꽃바구니 화분이요. 요거는 어떤 다육이를 심어도 가능합니다. 요게 제가 지금 자를 가지고 비교해 드리면 좋을 텐데 그렇지는 못하고요. 아까 종이컵보다 살짝 큰요 콩분을 한번 갖다 대 볼게요. 예, 콩분보다 크죠? 그래서 요게 10.5, 10.5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다육이 심기, 애지간한 다육이 심기는 딱 적당한 화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 에르메스님 이 화분을 모아놓고 이 에르메스님 그 영상 썸네일을 다 캡처를 했는데요. 그것도 사진도 또좀 첨부 한번 해드릴게요. 예, 그 다음에 여기 살짝 롱분입니다. 옆에 화분과 비교되시죠? 요거는 한 14~15cm 정도 될것 같고요. 예, 큰 리본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석도 박혀 있고요. 요게 초창기에 만드실 때는 이 아이가 굉장히 컸습니다. 한이 정도 컸을 거예요. 그래서 화분이 너무 큰 듯해서 그렇더니 이렇게 사이즈를 살짝 줄였더니 훨씬 더 이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러블리 로즈를 이렇게 합식을 했습니다. 예. 예. 저희 아이도, 같이 보십시오. 예. 예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요 아이 조금 또. 예. 여기 공간이 좁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제가 시리즈로 제가 주문해갖고 이렇게 받은 수제 화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어떤 형태의, 어떤 색감에, 어떤, 생각하고 계시는 거 있으면, 살짝 스케치해서, 또 말씀드리면, 가능하면, 이렇게, 제가 생각할 때는,
제작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밖에 있던 아이를 지금 데려왔습니다. 예, 하나라도 빠뜨리면 안될것 같아서 제가 이제 여기다가 아르제를 심어줬죠. 아르제가 굉장히 예쁘게 지금 노숙한 지한 10일 정도 됐나요? 이렇게 물이 색감이 곱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순, 상견달부터 하연달까지, 또 보름달까지 요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5개를 제가 주문해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애지간한 아이들이 딱 심어 놓으면 딱 안승만춤이라는 말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조금 이 아이들을 밀고 땡기고 해야 되겠네요. 여기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살짝 밑으로 한번 내려놓고요. 요 D.I. 이 에르메스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아마 아마 이거 청바지 화분은 이 에르메스님이 처음이자 처음으로 만든 작품일 겁니다. 아마 저는 어디에서도 수제 화분에 청바지 화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특허 신청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가 제가 이제 요 아이가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제한 뼘이 넘는 것 같고요. 옆에는 아무래도 이제 약간, 그런 거죠. 뭐 다양하게, 심으셔도 어떤 다육이가 들어가도 이렇게 중품 정도 사이즈의 다육이는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여기다가 이 에르메스님은 그저 뭡니까 랄락 웨스트 레인보우를 심었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먼노 오렌지 먼노를 여기다가 심었는데요. 요 디테일 하나하나가 제가 언박싱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궁금하시면 그 영상 보셔도 될것 같고요. 살짝 뒤로 돌려볼게요. 저는 이 청바지 화분을 보고 감탄한 게 UI, 디테일, 힙업. 그리고 요거는 정말 안정감 있게, 여기 굽이, 그겁니다. 네 개입니다. 그래서 뭐 흔들거림이나 이런 거 전혀 없고요. 요거는 초창기에, 한번 구워가지고 이렇게 한 거고요. 지금은 또두 번, 또 구워서 이렇게, 요 아이가 참두번 구운 거네요. 예. 조금 질감이 다른데 저는 이런 아이 좋아합니다. 예, 굳이 근데 제가 점령 가스를 해봐도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예, 정말 섬세하고 꼼꼼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요 아이들 조금 뒤로 밀어놓고요. 저에게 있는 이에르메스님 마지막 화분. 예, 요 아이가 좀 크거든요. 좀 커가지고. 예. 장미 화분이죠? 장미 화분인데, 요 다육이 심는 입구는 입술을, 입술 모양으로 이렇게 하셨답니다. 그리고 장미는, 장미 색감에 따라 화분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지는데, 저는, 제가 이런 색감을 좋아해서 이걸 선택했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칠복수를 심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대품 아이, 뭐, 창, 이런 아이 심어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칠복수 들여가지고 하엽이 너무 많이 나와서 분갈이를 새로 이제 했다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 괜찮습니다. 하엽이 전혀 생기지 않고요. 자구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 요 뒤에 또 자국 이렇게 자라고 있는 거 보이시죠? 예. 그래서, 장미 화분까지. 예, 그래서 제가 이 에르메스님, 썸네일을 캡처를 다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사진 첨부해 드릴 텐데요.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에르메스님의 다양한 화분도 여러분한테 한번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혜림 회수님이 지금 구독자 300명을 넘기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할 거는 없고 자기가 만들고 있는 수제 화분 무료 나눔 이벤트를 소소하게 하신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모르시고 계신 분들 계시면 제가 정확한 날짜는 4월 5일까지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내용은 이 에르메스님 그 이벤트 영상에 가서서 보시고 이렇게 참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둘 모은 게 이렇게 많아졌고 가장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화분에 다육이를 심어가지고 뭐 애들이 이상하다든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하나같이 전부 이렇게 짱짱하게 잘 자라고 있다는 거. 예. 그래서 흙을 어떤 흙을 쓰는지 그는 정확한 정보는 저는 모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다육맘들이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아이들, 내 다육이가 건강하고 예쁘게 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제 화분 몇개 정도는 가지고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국민 다육이를 하다 보니까 저는 저렴한 화분, 펄브, 플라스틱 화분 이런 거, 토분 이런 거 많이 사용하는데 가끔 나도 수제 화분 네, 한두 개는 심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예, 그럴 때는 이렇게 들여가지고 심어갖고 요 앞쪽에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진열해 놓으니까 다육이 선반에요. 너무 예뻐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 에르메스님 무료 나눔 이벤트를 하시는데 여러분들한테 많이 참여하셔서 또이 귀한 수제 화분 당첨되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구독자 이벤트는 아마 이 화분을 직접 만드시기 때문에 아마 500명, 1000명 이럴 때도 또 계속 하실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영상, 저희 아이들 이쁘죠? 예. 저는 뭐 어떤 다육이든 이꽂이 하나도 참 좋아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또 예쁜 화분에 심어주고 싶은 아이들이 있으면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예. 오늘 영상, 예, 담아봤습니다. 예.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